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 아이폰 전면 카메라 좀 킹받는다. 엔데이 엄마 같네. 곧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카테고리가 립, 아이, 블러셔 50위까지 추천을 해주네요. 퍼스널 컬러 중요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쩌미입니다. 여러분은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을 때 가을 웜 딥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좋아하는 컬러 바르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 입으면 되지, 퍼스널 컬러가 뭣이 중원디? 근데 막상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추천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어머 세상에, 정말 찰떡이라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가격이 솔직히 조금 들잖아요? 그런데다가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진단해주는 곳이나 전문가분이 안 계실 확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고 그 퍼스널 컬러에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주는 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과연 퍼스널 컬러 앱으로 진단하면 나의 퍼스널 컬러를 정확히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퍼스널 컬러 앱에서 추천해주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봤을 때 과연 정말 잘 어울리는지 제가 오늘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가보시죠. 스타트! 자, 그러면은 젠페이스 앱 클릭 해주시고 퍼스널 컬러 매칭, 스킨 매칭, 화장품 매칭, 페이스 매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이 퍼스널 컬러 매칭이에요. 매칭하기 클릭! 어머, 아이폰 전면 카메라 좀 킹받는다.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게 저의 실물.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컬러 선택 팁이 있습니다. 예, 피부톤이 더 생기고 화가 살고 있는 컬러. 이 잡티나 다크서클, 덜 눈에 띄는 컬러. 3. 웃었을 때 치아가 더 하얘 보이는 컬러. 둘 다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면 상대적으로 더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의 퍼스널 컬러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 봐주세요. 확실히 얘가 홍조가 덜 보이네. 아, 이게 붓네요 여러분. 미묘하게 얘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달까? 이걸로 할게요. 아, 확 튄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안 어울린다. 여러분 어떤 거? 이거지? 이거지? 좋아. 이거 좀 어렵네요. 이? 야, 이빨 이게 더 하얘 보이지 않냐? 이걸로 가자. 1차 매칭 테스트 분석 중! 곧 2차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립 컬러가 잘 어울리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잘 어울려요. 와! 잘 어울리네 이거.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왜 이렇게 다 마음에 드는 색만 나와요? 이거 더 잘 어울리는데? 네, 잘 어울려요. 곧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약간 웬즈데이 엄마 같네. 진짜 킹받어. 이거 진짜 꼭 이걸로 해야 되냐?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요거 좀 뜹니다. 아니에요. 나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도 생기 있어 보이고 사람이 예뻐 보여. 와! 가만히 있어도 기품이 느껴지는 인간 명품 가을웜 딥! 나 설마 했는데 여러분, 이걸로 해도 가을웜 딥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심 봄웜이 아닐까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빼박 그냥 가을웜 딥. 자, 그리고 가을웜 딥 메이크업 팁도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 이 가을웜 딥이 정말 딥하게 얹으면 얹을수록 살아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에리아나 그란데, 카일리 제너, 켄달 제너, 킴 카다시안. 봐봐 여러분, 엄청 진하잖아. 그리고 누디도 잘 받아. 우리 효리 언니 보세요 여러분, 진하면 진할수록 살아나시는 분이라니까요. 화려하면서 그윽하고 골저스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제 가을웜 딥 좋아하기로 했어. 메이크업 팔레트는 이런 색상들이 있고요. 보면은 누디도 껴있긴 하네요. 누디도 껴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브릭하고 칠리스러운 레드들이 많이 껴있고, 레드인데도 밝고 상큼하고 쨍한 레드보다는 체했을 때 핏다면 나오는 그 어둡고 다크한 레드 있죠. 그런 계열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핑크 컬러도 보시면 와, 이런 찐보라. 되게 딥해져야 핑크도 얹을 수가 있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추천템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카테고리가 립, 아이, 블러셔 50위까지 추천을 해주네요. 와, 제품 추천도 넉넉하고 좋다. 먼저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은 마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베이스는 전문가분께 제 찰떡 컬러로 추천받았었던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샌드 베이지 컬러랑 바닐라 코 23호를 같이 발랐습니다.
짜잔. 자, 그래서 젠페스에서 추천받은 섀도우들을 좀 이렇게 대충 가지고 와봤는데 좀 일부 제품들은 봄웜이나 여름 쿨도 같이 추천에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빼보고. 그리고 이 오버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정말 인생 데일리 팔레트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어가지고 얘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놔놓고. 그리고 이제 가을웜만 딱 추천해준 애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아, 얘는 아예 이름부터 가을웜 저격이거든요.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근데 또 요거 신상이란 말이지 여러분. 가을 낙엽 떨어질 때 얘도 가을 저격이네. 그럼 여러분, 우리 또 신상 포기 못하지 않겠어요? 오늘 신상 한번 발라볼게요. 와, 진짜 가을웜의 찰떡인 컬러들만 모아놨네요. 일단 손가락 발색에서는 가루날림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반짝이 괜찮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살몬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그리고 금빛 펄 차르차르. 그리고 이 두 가지 색이 같이 있는 게 또 절묘하네. 위에 컬러는 약간의 펄이 반짝이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정말 쓰기 좋은 찐득한 브라운 음영 컬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쫀득한 오렌지 브라운 컬러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안 봐도 가을 웜이야. 우와, 생각보다 좀 오렌지네요. 오렌지 브라운이 확실히 자기 주장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피부톤이랑 비슷해 보이는 살몬 베이지 컬러 살살 경계 풀어줄게요. 굉장히 차분하니 괜찮은데요? 경계 잘 풀린다. 좋아 좋아. 그리고 가루날림이 별로 안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발색이 되는 거에 비해서 가루날림이 안 느껴지네? 그리고 요 컬러로 바로 언더까지 한번 칠해줘 볼게요. 거의 티가 안 나네.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여러분. 살짝 살몬 기운이 들어가네요. 요런 느낌.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얘 한번 얹어보자. 생각보다 붉지는 않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붉은기가 도는 것 같긴 하네. 확실히 깊이감이 있네요.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로 여기도 조금 잡아주고 갈게요. 제가 요새 여기 눈 앞머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잡아주는 게 마이 붐이잖아요. 살몬 베이지로 경계 풀어 풀어. 야, 여러분 이 살몬 베이지 경계 풀기 너무 좋다. 촥 붙으면서 경계를 샥 풀어주네요. 오, 여러분 어때요? 진짜 그 가을 단풍 낙엽 요 색깔이네 진짜. 그리고 요 반짝이를 애교살에 냅다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로 바르니까 펄이 촥 곱게 퍼지면서 발려서 이쁘다. 뭔가 자기 주장을 빡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느낌? 아우 예쁘다 여러분. 예쁘다. 근데 되게 하얗게 좀 하이라이트 느낌이 나는 반짝이라기보다는 이 팔레트 전체적인 색감이랑 동떨어지지 않게 좀 밑발색이 깔려있는 그런 반짝이에요. 이거 반짝이 너무 예쁘니까 여기 눈두덩이 중앙에도 콕 얹어볼게요. 오, 예쁘다. 괜찮네 여러분. 짜디미 손톱이라 정밀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해주시고, 반짝이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브러쉬로 눈 중앙은 건드리지 말고 주변만 살살살살 퍼뜨려주세요. 예쁘다 여러분. 딱 가을 그 잡채네. 자, 요 타이밍에 쌍태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폭이 넓어진 게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은 속눈썹 먼저 붙이고 가야겠다. 속눈썹이 가닥가닥 포인트로 돼 있는 모양을 오늘 붙여줄게요. 자,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아이래쉬를 지탱해줄 본래 속눈썹을 뷰러로 바짝 세워줄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붙여볼게요. 됐어요. 좋아요. 자, 아이라인은 머지 블랙으로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여러분 눈을 뜨고 그려야 이 라인이 꿀렁이지 않고 쭉뻗게 그릴 수 있거든요. 눈을 뜨고 그려주세요. 속눈썹 풀이 보이지 않게 야무지게 까망으로 칠해주세요. 또 눈 앞머리는 너무 길게 빼면은 제가 미간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요 정도 좋네요. 그리고 오늘은 요즘 제가 빠져있는 루나 라이너 라떼 브라운으로 그려줄게요. 눈 앞머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빼준 데랑 연결해주면서 눈을 확장해주고, 여기도 살짝 늘려줄까요 오늘은?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 타이밍에 아까 요 제일 진한 음영 브라운 컬러 있었잖아요. 여기 늘려준 데 있죠? 여기랑. 와, 색깔 너무 예쁘다. 포실포실해. 괜찮아. 라인 위쪽에도 살살 음영을 더해줄게요. 조금 더 투실한 걸로 두 개 섞어서 가보자. 와, 좋아. 그윽해졌어. 야, 요거 두 개 섞어서 낸 게 신의 한 수네 여러분. 요거 여기가 살짝 동그랗게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좀만 더 비벼서 넓혀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페이크 속눈썹 언더 그려주시고요. 애교살은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메리몽드 슈퍼 트임 펜 라이너 얼그레이 라떼랍니다. 애교살 촥 넣어주시고. 자,
살 요 타이밍에 눈썹도 좀 그려줘야겠네요. 눈썹은 3C 슈퍼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초코 브라운입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눈썹 끝부분 좀 날렵하게 딸 때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되게 얇아가지고 눈썹 끝을 예쁘게 모양 내기가 너무 좋아요, 얘가. 되게 가을 웜에 잘 어울리는 초코 브라운색 그대로네. 자, 그럼 제가 잠시 마법을 돌려보겠습니다. 오, 너무 괜찮다. 되게 그윽하고 예쁘지 않아요? 붓네. 와, 색깔 붓네.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 쉐이딩은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끼어있는 웜톤의 쉐이딩을 써줄게요. 눈썹 뼈를 따라서 쌀쌀 콧대 얇게 빼주시고요. 콧망울 동그랗게 봐주시고요. 예쁘다. 그리고 여기 콧등 중간을 한번 이렇게 톡 잘라주시면 코가 좀 이렇게 좀 더 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진해지지 않게 샬샬 파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콧망울이 뻥 올라오면서 코가 너무 길어 보이는 것도 좀 툭 잘라서 막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브러쉬를 야무지게 잡아서 진한 컬러랑 두 개를 섞은 다음 여기 한번 얹어줄게요. 여기 오늘도 300만원 벌었다. 얼굴 윤곽 전체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내 손으로 변신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그래서 메이크업이 너무 좋아요. 이 변신하는 게 너무 좋아서.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천해준 블러셔도 제가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가 낙엽이니까 누드팝 한번 은은하게 깔고 가봅시다. 우와! 와, 너무 예뻐. 어떡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누드팝 당첨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이 좀 색이 진하게 올라간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볼터치까지 또 색이 너무 빵하게 올라가면은 투마치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 누드팝이 너무 예쁘게 감싸네. 맑은데 피부에서 좀 세미광나는 느낌. 지린다. 이거 뭐야? 이거 코에 발랐을 때도 여러분 되게 과한 피치광이 아니라 은은한 피치광. 진짜 피부 표현 겁나 이쁘게 발리쥬? 와, 맑고 투명하면서 이 혈색 있는 코랄빛 뭐야? 아니 여러분, 오늘 누드팝으로 끝났어. 끝!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집에 화장품 많기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추천템들 중에서 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컬러들을 모아가지고 와봤거든요? 누카다미아 로즈 브라운인데 가을 단풍 낙엽을 빻아서 한 스푼 섞은 느낌. 이건 안 바라볼 수 없겠는 걸. 자, 그리고 힙생힙사 이것도 꼭 들어가던데. 야, 이거 가을웜 아니면 누가 발라? 완전 도토리 껍질 말려 빻은 색깔. 슬리리프. 그나마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데일리하면서도 쨍해 보이는 색깔 아닌가요? 근데 약간 고추장 느낌 좀 납니다. 파티 비야삐. 여러분 잠깐만, 누카다미아랑 막상막한데 얘가 좀 더 핑크기 아닌가요?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이 바닐라 딥페이지. 자, 딥페이지 얹어주세요.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 이거는 초콜릿 중탕한 컬러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입술에 올라가면은 되게 맑고 진짜 예뻐요. 그냥 붙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롬앤 딥소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집고추장 색깔 그 잡채죠. 전체적으로 밝거나 튀지 않는 그런 색감들입니다. 오늘 뭐 바르죠 여러분? 일단 1등인 누카다미아부터 한번 가보자. 누카다미아. 생각보다 약간 그레이프 색 좀 느껴지지 않아요? 누카다미아. 예쁘긴 한데 눈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 요 브라운 한번 가볼래요? 힙생힙사? 완전 도토리 껍질 그 잡채. 빠르게 후퇴. 아, 그럼 다음으로 7일입구 한번 발라볼게. 이거 안 어울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쁜데 얘에 비하니까 되게 핑크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비바이 바닐라 딥 헤이지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눈이 오렌지가 올라가니까 좀 창백해 보이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아니, 제가 다른 아이 메이크업이랑 같이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착 붙는 느낌의 컬러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눈이 너무 오렌지로 올라가서 그런지 약간 베스트 매치 느낌이 아직까지는 안 났어. 자, 이번엔 딥소울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낫지 않나요? 그냥 살살 얹어서 입술 베이스만 좀 칠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른 상태거든요. 여기에다가 조금 오버리 공사 조금만 쳐줍시다잉. 이렇게 입술 근처에 음영만 잡아줘도 입술 굉장히 통통해 보이죠?
여기서 딥소울을 좀 더 예쁘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살 퍼지게. 아 예쁘네. 어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입꼬리 쪽에 그림자 넓게 넣어주시고요. 아 그가 그가. 자 그럼 머리도 좀 하고 올게요. Stop that. Yeah, I am trapped in the noise. Can't stop the talking. I am trapped with the boys. Nice keep walking. Yeah, dress too sharp with the prize. Let the girl tell me I'm awesome. Yeah, hot like fire on the pine. If you wanna touch me, please use caution. 뾰로롱. 앱에서 추천해준 퍼스널 컬러 추천템으로 메이크업 완성. 어때요 여러분? 베이스를 밝게 얹었던 게 아닌데도 뭔가 피부톤이 되게 환해 보이죠? 와 잘 어울린다 여러분. 퍼스널 컬러 중요하다. 저는 전문가분께 진단받았던 컬러랑 앱에서 진단받은 컬러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할 때 어느 정도 내 취향에 좀 치우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앱으로 진단하실 때는 친구라든지 나를 잘 아는 제 3자와 함께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객관적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